청주 흥덕구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차관님, 2023년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 순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떨어져가지고 10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차관님, 예. 현재 윤석열 정부 장관 중에 여성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관 중에 제가 알기로 세 분 계시고요. 예, 예. 차관 중에는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차관은 청장 단위까지 한 다섯 명? 다섯 명인가?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통계는 총 29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 장관은 10개 부처 전체 장관은 나이는 평균 61.1세고 그다음에 남성이 16명이고 여성이 3분 그리고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52.6%를 차지합니다. 차관을 보면 10개 부처의 총 29명 차관 중에 평균 나이는 55.6세고 여성 차관은 4분입니다. 그리고 영남 출신은 15명으로 52.7%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그 장차관 성별 지역별 구성 특징을 보면 60대 남성의 영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OECD 국가 여성 장관 비율을 보면 평균 한 29%,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성 장관 비율이 30% 정도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 장관 차관의 비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한 전문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한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25%로 잡는데 정부가 민간 기업 여성이면 비율을 강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공공기관에선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차관 성별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장관이 그 적정한 비율이 30%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조직의 그 다양성 측면이 확보돼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네. 동의합니다. 네, 차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장차관에 여성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직에 적합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시다 보니까 적임자 적임자를 못 찾아서 여성이 없는 거 여성에는 적임자가 없어요? 생각은 합니다. 여성에는 적임자가 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성 가족부 차관이 예? 그 직무에 여성에는 적임자가 없어요. 직무에 여성의 적임자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 직무에 그런 인식까지 어떻게 여성분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용산 그 대통령 비서실에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그 복지 비서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비서관이 여성 정책도 총괄합니까? 저출생 수석실이 최근에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그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는 없는 거죠? 여가 비서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여성이 실종된 상태나 마찬가지죠. 장차관도 여성이 없고 그리고 여성을 정책을 전담하는 비서관도 대통령실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여가부 장관의 공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여가부 장관이 공석으로 인해서 가장 그 나타나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 대응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예. 지금 그 여가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그 각 분야를 그 보면은 4개 분야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 권익 분야가 있고 청소년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예, 예. 그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예, 예.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따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처럼 제가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책임자인 장관이 없으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그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딥페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한 많은 그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8개월째 공백이 되면서 앞으로 내년도 그 여성 정책 사업을 어떻게 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른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10월 9일날 그 유엔 회의에서 그 여성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그 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우리 한국 대표는 아무런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유엔 여성 철폐 차별위원회에서 저번 4월달에 그 네 개의 공고안을 그 제시를 했죠. 그 중에 위안부에 대한 배상과 사죄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유엔 그 차별 철폐위원회의 그런 그 백서를 그 모든 부처에 다 배포를 하셨죠. 예예, 부처에 다 그 해당. 근데 외교부에도 배포를 했죠. 예예. 근데 외교부에도 배포를 했는데 왜 그 유엔에 파견돼 있는 한국 대표는 그 일본의 이런 그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을까요? 일단 외교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입장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권고 목적이 그 한일 외교 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추정됐다. 그래서 북한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북한이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주장할 때는 이미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에서 권고안까지 있는데 그 외교부 그 한국 대표가 당연히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가 공고한 그 사안에 대해서 2년 안에 그 답을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관련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양성평등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해서 심의를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개최됐어요. 그러면 유엔 그 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도 서면회의로 대신할 겁니까? 이게 그 회의 그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엔 그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여성 권익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격을 했잖아요. 예. 여성 가족부 지원부터 위안부 대상 사죄 이런 것 관련한 부분은 전부 저가 같이 논의를 사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편의적으로 해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양성평등위원회를 반드시 대면해서 네. 관련한 그 결론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과제를 위원님 추가하실 때 맞아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들 시간 좀 잘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현 의원님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엔의 그 답변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여성 가족부 상황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